안녕하세요. 우주비행기 훈입니다. 이 아이는 종이접기 책에 있던 라돈이라고 합니다. 종이접기인데 매우 잘생겼죠? 이거 접는데 20분가량 걸립니다. 라돈을 접는 영상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라돈이를 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즈도 비행 형태로 바꿨습니다. 잘 날 수 있을까요? 날 수 없군요. 날 수 있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뒤가 무거워서 종이살을 최대한 뜯어내고 가볍게 만듭니다. 펴보니 이렇게 되네요. 다시 깨끗한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기존 종이를 대고 미리 자른 후에 다시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다시 도전. 오, 조금 활공을 하네요. 날 수 있게 만들려고 날개 꺾임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RC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RC 부속은 전에 리뷰했던 KF606의 부속을 활용할 겁니다. 분해했습니다. 부속 무게 6.1g. 가볍네요. 모든 부속을 넣었습니다. 모양은 잘 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전원을 켜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면적이 낮아 잘 못 나는 듯 하여 우드락으로 재작업하겠습니다. 기존 날개 모양과 다르게 변형하였습니다. 멋있는 머리 모양도 그려줍니다. 스케치 후 선을 따라 커팅해줍니다. 매우 가벼운 1mm짜리 우드락입니다. 날개의 반쪽만 가지고 테이프를 활용하여 커팅하겠습니다. 날개 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날개 크기와 모양에 맞춰서 측면 형태도 그려줍니다. 우드락이 얇으니까 가위로도 잘립니다. 이번엔 우드락 본드를 사용해 봤습니다. 얼굴 좌우를 모두 붙여줍니다. 더듬이도 만들어줍니다. 머리 모양 완성입니다. 머리가 원래 라돈보다 조금 크네요. 고조 꼬리 날개를 만듭니다. 후미오는 아니고 오미오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최종 조립입니다. 날개와 몸통 부착입니다. 직각은 꼭 맞춰봅니다. 보조 꼬리 날개입니다.
이제 오미오가 되었습니다. 기존 라돈과는 많이 달라졌네요. 아무튼 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라돈의 부속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부속을 뺀 종이 라돈은 4.9g입니다. 우드락 라돈 3.4g. 더 큰데도 더 가볍습니다. 이제 부속을 붙여보겠습니다. 모터와 프로펠러를 양쪽 모두 붙여줍니다. 이건 수신기입니다. 배터리구요. 배터리를 수신기에 연결합니다. 커넥터가 작아서 끼우기가 어렵습니다. 전원을 켜봅니다. 부착 완료 후 작동 테스트입니다. 잘 움직이네요. 바로 날려보겠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프로비치인 듯 합니다. 크기와 위치에 맞지 않게 프로펠러가 미는 형태, 즉 푸셔기이기 때문에 자세가 불안한 것 같습니다. 프로펠러 위치를 수정하겠습니다. 완성! 모터 회전 방향도 납땜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시 날려보겠습니다. 오, 성공입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필드로 나왔습니다.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러더가 없이 모터 회전 속도로만 방향 전환을 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커브를 틀 때마다 불안하긴 하지만 비교적 잘 날아주네요. 라돈이가 카메라 찍는 주위에 뒤로 급하게 날아가서 카메라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찾았네요. 2021년 3월에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250g 이하의 무인 비행장치는 안전한 곳이면 자격증명 없이 날릴 수 있습니다. 우리 라돈이는 9.6g입니다. 서보를 사용하는 기체가 아니라서 커브를 틀 때마다 밑으로 좀 떨어집니다. 커브를 조금씩 여러 번 틀어줘야 부드럽게 가네요. 아직 세부 컨트롤이 잘 안 되네요.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걸로 생각됩니다. 날리면서 느낀 건 그래도 라돈이가 KF-606보다 나는 형태가 더 부드럽다는 겁니다.
고정형 승강 엘리베이터를 낮게 설정해놔서 그런 듯 합니다. 아무튼 라도니가 상승할 때 더 부드럽게 날아서 기분이 좋네요. 이제야 이 비행기에 적응이 되어 가는군요. 이 라도니는 앞으로도 자주 애용해 줘야겠습니다. 라도니 비행기 만들어 날리기 성공!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시끄럽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